네, 안녕하세요. 로이카구입니다. 네, 오늘 제 장비 리뷰는 네, 앞에 보이시는 스나이퍼 라이플인데요.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VSR10 네, 전에 리뷰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마루이에서 출시한 M40A5라는 모델입니다. 이 총기는 이제 저희가 여기 BOB 사격장에도 스나이퍼 라이플을 하나 놔두려고 네,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, 일단, 네, 이제 필드에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, 일단 제 다풍잎 도색이 된 VSR은 사격장에 지금 걸어뒀고요. 다시 이제 이 M40A5를 이제 제 장비들을 옮겨서 다시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이 녀석은, 네, 마루이 제품답게, 이제 다른 외국 리뷰도 봤지만 순정 상태로도 집탄이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은 녀석이고 똑같은 모델인데 VFC에서도 네, 이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VFC M40A5는 이제 그 외국 리뷰 영상들을 봤더니 집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기왕에 이제 집탄 하면 마루이니까 네, 마루이 제품으로 지금 구매를 했고요. 이제 제품 색상은 블랙 색상이랑 OD 색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. 근데 이 녀석은 OD 색상이에요. OD 색상을 주문을 했고 이제 뭐 세팅된 상태를 보면 지금 바이포드 달아놨고요.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VSR에다가 달아놨던 스코프, 그 다음에 가이슬리 마운트랑 이제 이 녀석은 VSR이랑 다르게 프론트에 레일이 또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 PEQ도 네, 그냥 장식용으로 달아놨고요. 지금 요 상태고 바디는 오자마자 도색을 해줬습니다. 단풍잎 도색으로 다시 하려고 했는데 네, 제가 실수를 했어요. 지금 겨울인데 네, 단풍잎이 하나도 없습니다. 필드에 단풍나무가 있는데 잎이 다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생각 못하고 지금 도색하려다가 일단은 그냥 필드에 있는 침엽수로 좀 도색을 했는데 일단은 대충 해놨는데 확실히 단풍잎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제 뭐 봄 여름 되면 단풍잎 도색으로 다시 해줄 예정입니다. 기존의 VSR10 그 스나이퍼 라이플이랑 이제 차이점은 일단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스톡도 네, 이 칙패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사용자 조준점 높이에 따라서 이 칙패드를 네, 이걸 풀고 조여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순정의 뒤에 있는 네, 칙패드 뒤에 어깨 패드도 길이별로 있습니다. 사이즈별로 있어서 네, 뒤쪽에 볼트를 풀고 끼워놓고 이 빛 조절을 할 수 있게 네, 되어 있는 애고 또 VSR이랑 다른 점은 또 탄창이 있는데요. 네, 이게 이제 탄창이고요. VSR은 플라스틱으로 된 긴 탄창인데 이 녀석은 마루이에서 되게 고증을 잘 재현한 네, 제품이라고 또 리뷰를 봤는데 탄창도 메탈입니다. 메탈이고 이 탄창이 35발 들어가는 탄창인데 실제 사격은 한 20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이제 이 녀석의 챔버가 한 요 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에어코킹식이라 피스톤 용량 때문에 챔버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된 것 같은데 이 챔버가 여기 있어서 이제 탄창을 여기다가 꽂으면 네 바로 35발을 다 쏠 수 있는데 탄창은 고증을 또 재현을 하기 위해서 이 뒤쪽에 있어요. 그래서 챔버까지의 이 길에 탄이 항상 들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이제 다른 리뷰 영상에서 봤는데 이쪽에 한 15발 정도 네,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탄창이 35발이 들어가지만 실 사격은 한 15발에서 20발만 네,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탄창 결합은 뭐 네, 똑같고요. 이렇게 하면 되고 레버 잡혀서 빼면 빠집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탄창 결합이 되고
네, 마루이답게 장전할 때 힘이 확실히 덜 들어요. 거의 안 들다시피 할 정도의 네, 굉장히 부드러운 네, 그 장전이 되고 지금 안에 내부는 다 노말입니다. 지금 노말 그대로 상태인데 지금 저희 이제 게임장의 스나이퍼 라이플 탄속이 조금 일반 소총보다는 높은 편인데 어차피 탄속이 높아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비비탄의 무게가 0.2g 탄밖에 네, 못 쓰기 때문에 파워가 어차피 세봤자 네, 탄이 가벼워서 후반에 이렇게 떠버리는 현상 때문에 집탄이 더 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소총이랑 비슷한 탄속이 나와요. 네, 순정인데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냥 순정 그 상태로 지금 한번 써보려고 아까 테스트 격발도 했는데 확실히 VSR10과 비슷하게 맞습니다. 네, VSR10은 지금 풀튠이 된 상태라서 이 녀석보다 네, 이 녀석 새것값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 총인데 확실히 후속 모델로 나와서인지 훨씬 더 집탄이 더 안정적이고요. 네, 풀튜닝 한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집탄도 뭐 괜찮습니다. 오늘 야외에 바람이 좀 불어서 이제 정확한 네, 표적지 대고 집탄 테스트를 하려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했는데 사람 몸통 정도의 타겟에는 거의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괜찮은 네, 모델인 것 같고 뭐 네, 칼라파트가 이제 감속기가 달려서 네, 출시가 됐네요.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뭐 짧은 소형기 같은 거 구해가지고 어차피 여기가 영나사예요. 소총이랑 똑같은 13mm 영나사라서 소형기 또 옵션으로 더 해놓으면 더 멋질 것 같고 VSR 제가 가지고 있던 VSR10과 비교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. 무게입니다. 무게. VSR10은 생김새도 그렇지만 가벼워요. 가벼운데 이 녀석은 지금 세팅을 해놔서 바이포드까지 달아놔서 더 무거워요. 이게 아무 상태 없이 순정 상태가 네, 제조사에서 말하는 무게는 3.6kg입니다. 그러니까 뭐 거의 신총 무게가 네,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고증이라면 고증이겠지만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게임 때 뭐 네, 조금 자주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어차피 스나이퍼 라이플은 네, 뭐 한두 게임 정도만 네, 재미삼아 지금 가지고 뛰고 있어서 네, 뭐 그 정도 게임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VSR보다는 네,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 아쉽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손가락이 짧다고 네,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VSR보다 이쪽 그립 부분이 너무 두꺼워요. 두꺼워서 뭐 네, 어차피 뭐 방아쇠 이 그립이랑 방아쇠의 간격은 멀지가 않아서 격발할 때 뭐 문제는 없는데 네, 약간 파지감이 좀 VSR만 잡다가 네, 이 M40 A5 이 모델을 잡으니까 조금 두껍네요. 두껍긴 한데 뭐 손가락이 짧아도 방아쇠와의 간격이 좀 있어서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장전하고 네, 놓으면 이쪽 뒤에 이제 이 꼭지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으면 장전된 상태를 네,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이 세이프 레버는 이쪽에 달려 있고요. 네. 격발은 바로 나가진 않습니다. 제 그 VSR은 제로 트리거가 장착이 돼 있어서 네, 살짝만 누르면 바로 나가는데 이 녀석은 제로 트리거가 없는데 그렇게 빡빡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 당기고 나서 요 정도까지는 그냥 당겨집니다. 마지막에 당겨야 네, 격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트리거 앞도 네,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얘는 그냥 순정 그대로 지금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. 네, 되게 비주얼적으로 멋있어요. 멋있어서 이제 남자들의 꿈이라고 하죠. 이 스나이퍼들의 네, 꿈인데 네, 저번에 VSR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뭐 좀 필드 규모가 크거나 야산에서 게임을 하면 스나이퍼가 재밌어
있어요. 재밌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큐비 시가전 느낌의 조금 작은 게임장이라서 스나이퍼가 그렇게 네,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네, 그런 필드는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네, 가지고 지붕 올라가서 조용조용히 킬하는 맛이 또 있어서 네, 지금 스나이퍼 라이플들을 많이들 네, 이용하고 계십니다. 오늘 네, 이 마루이 M40A5라는 모델이었는데요. 이 녀석도 이제 네, 게임 때 좀 써보고요. 네, 이제 이 녀석이 뭐 사격장에 가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저 이제 사격장 오픈하면 스나이퍼 라이플도 한 번씩 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, 사격장 방문하셔서 네, 저격총도 한 번씩 쏴보시고 오늘 네, 이 스나이퍼 라이플 마루이 M40A5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